아, 엄마하고 동생이 있다고 오늘 유별나게 큰 소리를 치네. 아니 큰 소리 안 쳤는데. 안 쳤어? 그럼. 아예 남군님한테 큰 소리 치는 게 있나. 아, 또 왜 이래 또. 응? 비키세요. 길 좀 비켜주세요. 네네. 일로 와 일로 와. 아니야 비켜라. 혜정. 진짜 어머니 지금 계신가? 네네 계셔요. 오 행복하다. 87. 행복하다 내 언니네. 건강하셔. 건강하셔. 됐다. 아 우리 아우가 오니까 막 기운이 펄펄 나네. 생각보다 무겁네. 아 무거워 무거워. 아이고. 앉아 내가 쓸게. 네. 저 수도공장 갖다 놨어? 내가 다 봤거든요. 뭐 봤냐? 봤거든요. 갖다 놓는 거 봤어요. 어, 그랬어. 저기 이거 요리할 동안 저기 퇴비를 구해다 놨거든. 그러니까 아우하고 저기 걸음 줘. 밭에. 일로 오셔봐. 오차. 에이. 정겹다. 됐어.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불 언제 지피나? 이제 불만 여기 붙이면 돼요. 매형, 여기 불 좀 붙여봐요. 야, 내가 손이 열 개냐? 라이터로 이거 하면 돼. 저 헐 사람이야, 저 사람이 이거? 비료 줄이야, 불 붙이랴, 이씨. 아유, 아유, 핑계도 많아. 핑계도 많아. 아니 우리가 이걸 평상시 안 하니까. 아 이거 토치로 하면 돼. 가만 있어봐. 나무 눈. 라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토치로 하면 돼. 여기다 하고. 이거 좀 갖다가 이 종이로 해서 해야 돼. 돌자식이 돼요 이거. 아니, 아예 무슨 얘기만 하면 무조건 그냥 군대를 일단 잘 타고 있는데. 아니야 지금 토치가 했으니까 불이 타는 거 같지. 그러니까. 매형, 저로 네. 가셔. 타. 저로 네. 가셔. 타. 무슨 말만 하면. 내가 이러는 꼴을 못 보는군. 아유, 나이 들으면 좀 괜찮으려나 했더니 별반 달라진 게 없네. 우리 딸 불쌍해서 어떡해. 우리 광수가 있잖아, 광수가. 아유, 아니 사랑하는 동생이 늘 와서 살 수도 없고 어떡해. 아니 완전히 내 생애 최고의 날인 것 같아. 와, 그냥 기가 죽어가지고 그랬는데. 진짜. 원래 그 결혼식 할 때 그 매형 남자를 매달아가지고 저 발바닥 때리잖아. 그거 아. 한번 할까? 오늘? 신랑 매다는 거? 네. 그 집은 저 DNA가 그 일을 잘하는 DNA는 모양이죠? 엄마 닮아 그래. 엄마 닮아갖고. 네. 근데 얘는 좀 쎄. 너무 쎄. 뭐가 쎄? 쎄게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든 게. 맞아. 그러니까 나한테 고맙다고 그래야지 그러면. 어머나? 어떻게? 어머, 어떻게 일이야. 얘기가 그렇게 돌아가냐. 아, 그러니까. 진짜 못 놀아. 그러면 아우하고 네. 선배님 제비야 해주세요. 네. 오우 냄새. 이렇게. 조금 더 넣어? 어어. 그렇게 해서 선배님 저렇게 하면 호미로 덮어 이제. 저기 아우가 하잖아? 그럼 네. 이렇게 이걸로 이렇게 북 돋아서 이렇게 덮어. 네. 이렇게. 이렇게 해주세요. 그다음에 여기다 또 하고? 어어 하고. 이제 알았지 뭔지? 응. 어, 어. 어. 예. 우리 김혜정 씨 얼굴이 귀에 걸려갖고 입이 내려오질 않아. 식구들 다 어머니 왔지, 뭐 동생 왔지. 얼마나 좋겠어. 자주 나와, 모처럼 오시는데 얼마나 좋겠어. 매형 빨리 메꿔요. 뭐해. 갖다 부분 빨리 메꿔야지. 뭐 메꾸는 게 뭐 곰팡이 쓰냐? 일도 이게 박자가 맞아야지. 착착, 호흡이 넣으면 덮고, 넣으면 덮고 이래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 이것도 내가 나보고 또 다 덮으라는 거 아니야? 아, 빨리 일어나 봐. 아, 나 이거 미치겠네. 몸을 자꾸 움직여야 돼. 그래야
더디 늙어. 난 엄니가 없으면 편안하다 생각을 했더니 코가 씻고 오는 게 더 피곤한 거 있지? 아. 어자. 근데 진짜 오니까 너무 좋다. 그러니까 사람이 있다는 게 그 자체가 좋은 거야. 뭐 일 안 해도 좋고 놀아도 좋은데 주변에 사람이 있다는 게. 매형. 예. 그 말할 시간을 빨리 덮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개 덮었는데 두 개 덮고. 두 개만 더 덮으면 되겠네. 두 개만 더 덮으면. 누나 없으면 이제 일룡네는 어떻게 살아? 참네. 기름을 좀 띄워야 되는데 가위가 어디로 갔어? 이게 기름이라서 먹으면 안 돼요. 여기 닭똥꼬 있는 데가 기름이 붙어 있어요. 하얗게. 젊은 사람들은 이거 콜레스테롤을 바깥으로 밀어내는 힘이 좋아서 먹어도 별로 무리가 없는데 나이가 먹으면 배출을 잘 못해요. 그래서 기름을 먹으면 안 돼요. 이게 다 기름이에요. 이거 평균 나이가 높잖아요. 자, 이제 기름 손질 됐고요. 아우. 아, 닭을 좋은 거 사셨다. 통통해가지고. 괜찮아? 응, 좋아요. 싱싱해. 이거 다 씻은 건가? 어, 씻었어. 아, 씻었어요? 어. 해보자기가 있나? 작약도 사오셔가지고 작약 넣으면 좋아. 완전 보약이네. 어, 이거 불이 세야 되는데. 많이 했죠? 어렸을 때. 홈이 그렇잖아요, 해본 거. 네. 야, 엄마가 오시니까 이렇게 좋으네. 좋아? 응, 너무 야. 좋아요. 자주 오세요. 아이고, 응. 그러고 싶어. 응. 일을 많이 했더니 손에서 냄새가 무지하게 나네. 장모님이 사육을 위해서 저 안에 한약 재료가 작약도 들어가지 가시오가피도 들어가지 와 완전 나를 위해서 그러나? 그치? 저를 위해서 그러지? 아유 사회사랑은 장모님이시잖아. 사회를 왜 사랑하는데 자기 딸한테 잘해주라고 그러는 건데. 딩동댕. 정답이옵시다. 그럼 고생했다. 네. 아들 최고야. 아이고 불은 아주 그냥 잘 피어오르고 있네. 그런 의미로 칭찬했으니까 잠깐 한번 오슈. 나 실제 새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히시며 손발이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와.
가족 합창단 혜정이 누나. 이렇게 노래하면서 일하면 너무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아니 이게 아무리 걱정이지만 남편과 아내, 엄마와 동생으로 맺어지는 인연이 쉽냐고요. 맞아요. 그거 보통 인연 아니고 또 필연이야. 아, 그래요. 필연이에요. 그러니까.